바이크라고 해서 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전투용 바이크로 쓰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내 쓰레빠예요, 쓰레빠. 2490? 한 대 더 있잖아요. 네. 자동차까지 한번. 네. 제일 오래된. 어? 어쩌나? 어머! 안 돼. 1억으로 트리마제를. 분양가가 13억 9천인가 그랬는데. 야, 근데 이 차도 네. 지금 오래돼 보이지 않는데 오래되셨어요? 2019년 1월에 19년, 20년 뭐 이때 뭐 돈 많이 쓰셨네요, 선배님. 19년 1월 근데 약간 성격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왜? 모으는 건 좋아하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 근데 이거는 뭐 되게 찐득찐득한 게 무섭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저 돌도 날라왔어. 돌이 날라와서 깨졌어. 하필 또 이제 앞뒤 연결돼가지고 문을 두 개를 다 갈아야 되네. 하나만 했으면 뒤에만 가면 되는데. 아 진짜? 여기 그래서 내가 뭐 왠지 짧은 지식으로 테이프 붙이신 거예요? 네, 왜냐면은 세차하면 정말 짧은 지식이네요.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 물이 들어가면 안 좋을까 봐. 아, 그래서 네. 방수 테이프도 아니고 스카치 테이프를 그냥 집에 녹색 테이프 그거. 녹색 테이프요? CNS 어제 세차하면 뺐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 문콕도 있어. 어디 어디? 이것도 아 이건 누가? 아, 씨, 너무 심해. 아, 너무 심하죠. 이 문짝 빼고 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거를 내가 진짜 최초 공개를 할까요? 뭐요? 뭔데요? 그 성남시 빈소를 가고 있었어요. 너무 어둡고 그리고 캄캄한데 갑자기 고라니가 진짜로 걔가 있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걸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진짜 코앞에서 멈춘 그 영상이 아 영상이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어요. 고라니 살리는 영상. 야 쇼츠로 한번 가자. 트렁크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이거 뭔가 했더니 헬멧이야. 이거 경기용 헬멧인가요? 경기용 헬멧인데 초창기 연습할 때 많이 좀 넘어질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못 써요. 근데 약간 여기가 이제 많이 아 넘어지셔가지고 야 오정현 선수 아주 들어갔고요. 한 몇 번 넘어지면 내 피가 좀 충격을 받아서 아~ 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이건 요즘 쓰는 거고. 근데 이 헬멧은 정식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지 마. 안 들어갈 수도 있어. 한번 해볼래? 내 허리가 요만해가지고. 발이 몇이에요? 30. 나 진짜 증명한다. 아니 해봐 해봐. 이거 뭐 망가진 거니까 망가뜨려도 되잖아. 넘어. 잠깐만. 아이 잠깐 안 했어. 안 했어. 알았어. 제가 늘려놨어요. 안 돼. 잠깐. 할 수 있어! 안 되나 보다. 미안해. 안 되네. 빼줘. 알았어. 빼줘. 알았어. 빼줄게. 어떡해. 야! 너 해봐. 너 해봐. 아, 난 들어가지. 너 돼? 해봐. 어, 씨. 야 너도 얼굴 좀 망가졌어. 얼굴. 야 너 늙었어 지금. 야 너 미래 모습이야. 지금 완전 늙었어. 예쁘게 보니까 힘들어. 시간이 예쁘다 지금. 야 목 부러진다. 조심히 빼. 네가 빼. 네가. 나 잡고 있어. 피부가 좀 바지워진다. 다져는. 아 이거 뭘 쓰고 원래는 해요. 야 오정현 선 머리 진짜 작아. 이거 광대 크신 분들은. 야 머리 진짜 작아. 광대 안 쳐도 돼요. 이거 쓰면.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왔어. 오! 수트다! 아, 수트다! 네, 이거는 수트가 이렇게 좀 무겁고 커요. 오. 우와! 갑옷이라니까? 자, 이거 봐. 안 들어가. 이거 봐. 이거를 입고 걷는 거 자체가 좀 힘든데. 이거 얼마쯤 해요?
2,300? 300? 2,300? 형이 살찌면 새로 맞춰야 되잖아요. 살찌면 네. 직선 구간에서 속도가 확 느려져서 살찌면 안 돼요. 이렇게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가슴 보호대? 아~ 갈비뼈 보호대? 등 보호대? 입는데도 한참 걸리겠네요. 에어백, 조끼. 그럼 이 터져요? 나가 떨어지면 터집니다. 충격에? 우와. 이거는 이제 포디움에 올라갔을 때만 주는. 멋있다. 바이크의 세계도 또 이게 장비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장난 아니네. 축구가 저희는 그 네. 다현이가 신발 냄새 맡아보는 코너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난 사람 없었잖아. 맞아요. 지금까지 난 사람이 잠깐만, 없었어. 잠깐만. 아 여기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어쩜 나? 어 처음이다. 어 근데 다현이 잠깐만. 최초로. 어 아 역시 생긴 거랑. 어 조금. 어 조금. 어, 조금. 축구에 열정이 있다. 그쵸 그쵸. 이 파스예요 파스. 아 이거는. 우리 이영표 감독님이 이걸 먹으면 힘이 세진다. 도핑에 걸리진 않을 정도다. 그런 게 있대요? 네네네. 선수들도 많이 먹는. 둘째?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좀 덥다. 약간. 어, 또 89.1 선배님도 아직도. 또 KBS 또 출신으로서 예, 또 KBS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정식 후배님 너무 진짜 잘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던 게 라디오 들을 때도 너무 맞아. 재밌었고 나도 라디오 사연 계속 문자 보내는데 왜 내 거 안 읽어줘? 보냈어? 너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났어? 우연히 일어나면 아 우연히? 일부러 가서 전 저녁형 인간이라 아침 잘 안 일어나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랑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문자는 안 하는데 라디오로만 문자 촬영 때 말고는 통 저희는 뭐 서로 연락을 안 돼. 계신데 상품 진짜 줘? 선배님 있으시네요. 그쵸 맞아요. 이거는 뭐예요? 뒤에 있던데. 아 이거 아 이거 여기 있냐? 아 이거는 네. 그 최고위 과정 뭐 이거 아~ 졸업증인데 옛날에 아마 그냥 저 처음 봐서요. 서울대학교에서 모신 나도 처음 봐. 멋있다 이거. 야. 멋있다. 공부를 어렸을 때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열심히 했지 막 그 처음부터 막 잘하진 않고 목표를 포착했다. 어, 저거 상처 붙인 청테이프다. 여기 아까 붙인 청테이프. 어우 뭐 이것저것 많이 있네. 야 선배님 이거 너무 오래됐네요. 2017년 이거 생일 축하드리고. 뭔데요? SM 임주 아니야? 아 이거 아 이런 걸 못 버려요 제가. 이거 SM 직원들이 뭐 계약할 때 선물로 임주인데? 아 생일. 아 이거는 이거를 못 버려서 붙여놓은 것 같아. 저는 SM의 그 선물이 너무 허접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임주를 선물로 주는구나 했는데 그 당시 동태리용인가? 어, 그럼 그 정도는 돼야지. 임주를 뭐 임직원 일동해가지고 회사 다닐 때는 무슨 차 타셨어요? 엄마한테 물려받아서 EF 소나타 타다가 네. 폭스바겐 CC 약간 CLS 느낌이잖아요. 네, 네, 네. 그치? 맞아요 맞아요. 어. 다른 평범한 건 싫더라고. 그래서 10년 정도 샀죠. 폭스바겐이 저는 너무 맞았어요. 잘 그때 당시 아태온 노란색 광고를 봤어요. 예쁜 거야. 그래서 매장에 갔지. 근데 같이 간 언니가 벤츠 매장 한번 가보자. 어. 아니 원래 아, 귀가 얇으셔. 어머니가 빨리 한번 타봐라. 오. 구경만 하러 가자.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또 놀러 가셨구나. 커피나 한번 마시자. 벤츠 모장에 어, 진짜 커피 마시러 가죠. 용산에 폭스바겐 거의 이제 계약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탔는데 이게 CLS.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CLS가 약간 디자인은 드림카였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 또 그리고 또 오토바이 추기 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좀 친해지면 뭐 팔기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진짜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다가 두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네. 강의 계획서가 나오면 몇 프로, 시험 몇 프로 막 이런 거 뜨잖아요. PT가 있어. 그러면 그걸 아예 안 넣었어요. 막.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 떨려, 떨려. 있을 막. 정도로. 네. 전공 수업에서 어느 날 교수님이 발표를 랜덤으로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떨리는 걸로 목소리로 했는데 교수님이 끝나고 강의실을 부르더니 너가 발표하는데 TV를 보는 것 같았다. 약간 그렇게 하셔가지고 스포츠캐스터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 교수님이 되게 궁금한 네. 있으신데 아 이런 길이 있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도브 CF를 찍었었는데. 도브 CF요? 네. 이뻐서 그냥 도브 캐스팅이 된 거예요? 도브는 그, 너 알지? 도브 약간 그 탄의 대명사, 이미지가 깨끗한 증언식 광고. 맞아요. 제가 써보니까 도브로 감고 나서 이 머리 끝이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머릿결 전체가 굉장히 산뜻해졌어요. 정보를 전달을 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리액션들 듣는데 너무 기분도 좋고 막 뿌듯하고 아, 아나운서를 하면 이런 거를 직업으로 하면 진짜 나도 너무 흡족하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상으로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회사 생활 이렇게 하시다가 네. 퇴사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퇴사하게 되는 거는 몸이 신호가 왔어요. 아 몸이? 네, 목이 거의 천식 가까이 천식 의증이라고 해서 너무 일만 하고 재충전이 안 되고 하니까 저는 목이 안 나오니까 일하면서 처음으로 병가를 내게 됐어요. 아 그때 생각을 했죠. 이게 맞나? 재충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마침 종편이 막 생겼어요. 내가 하고 싶은 프로들이 종편에서 막 보여. 아. 너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속사에서 연락도 왔어요. 네. 누가 이제 또 땡겨주면은 그죠? 좀 더 용기가 생기잖아. 2000년대 4번 선배들은 저희는 이제 그 선배들을 보고 자랐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콜을 받으면서 나가고 아 그때는 아나운서들이 좀 전성시대 뭐 예능에도 뭐 워낙 많이 나왔고 또 네, 2019년까지 인생에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오토바이 인생이 저렇게 들어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사람 인생이? 한번 빠지는 번아웃이 게 좀 되게 길고 힘들었어요. 네. 카페 알바도 했었고 맞아 봤어요. 사장님이 처음부터 아셨어요? 아니면은 처음에 면접 보러 갔을 때 바로 알아보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면? 부모님이 그러셨대요 나중에. 네. 몰카 찍으러 온 거 아니냐고 너네 매장 사장님 기습하는 것처럼 어때 매출이 올라갔습니까? 매출 올라갔어요. 직장인들 많아가지고 5점이 하나 남았어요. 돌아가자고 막 그리고 그게 제가 카페 매장을 냈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요? 전 사업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그 사장이었던 분이 저랑 동갑 나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가 됐는데 자기 여기 넘기고 딴 데로 갈 것 같다. 이거 받을 생각 있냐. 권리금은요? 권리금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을요? 친구가 왜 이렇게 많이 불러? 그래도 자기는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 그 돈이면 내가 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나를 탐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선배님 그 얘기는 뭐예요? 네. 1억으로 트리마제를 1억으로 어떻게 트리마제를 1억이 아니라 그게 2015년에 프리를 했으니까 여의도에 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샵을 맨날 어차피 방송할 때 가니까 강남 쪽으로 가자. 강남인데 바로 다리만 건너니까 여기 무슨 뭐가 공사 중이래. 뭐 몇 년에 완공 예정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여기 뭐지? 하고 이제 저는 모델하우스를 가본 거예요. 네. 위치도 너무 바로 좋고 한강뷰에 뭐 혼자 사니까 조식까지 서비스가 있고 뭐 이런 여러 장점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그 붐이 일어나기 확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분양도 잘 안 될 때가 14-15년도가 분양 장려 정책 뭐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우와 이런 그리고 잔금도 정말 저리 2.6% 할 때라 뭐 계약금만 마련을 하면 이거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지 잔금을. 그래서 그때 이제 계약금만 내고 계약을 해서 그럼 얼마 들어간 거예요 총계? 분양가가 13억 9천인가 그랬는데 13억밖에 안 한 거야? 근데 그것도 13억이 2015년에 그 13억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죠? 네 아직도 사실 대출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 있어요? 네 제가 1년 가서 살다가 이게 고층이 저랑은 사실 잘 안 맞고 그 월세를 받아서 또 고스란히 이자로 내고 대신 전세금이 좀 많아서 그걸로 저는 이제 집을 구하고
뭐 그런 식이죠. 예. 너무 힘들고 딴 거. 너무 잘 됐다. 이런 거 우리가 또 축하 많이 해드려야지. 또 우리한테도 좋은 일 온다. 롤모델이 언니. 축하해드려야 돼. 아 선배님 진짜 오늘 선배님 얘기를 너무 네. 재밌게 들었네요. 조언, 부담도 없고. 조언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뭐 저는 프리 후배로서 네. 따끔한 얘기 좀 해주세요. 채찍질 좀 해주세요. 채찍질. 그냥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또 저음 나오셨다 지금. 진짜 카메라 없다 생각하고. 네 그래요. 지금 막 벌기 시작하고 이럴 때 정말 아껴 써라 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아, 아무튼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오토바이 새로 사시거나 네. 네, 차 바꾸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 네. 또 초대해 주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쪽 빨아먹고 막 다 눈깔에 우물 빨아버린다고?